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산학연구원 연구협력체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사업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사업단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,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합니다.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기획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6개 연구 과제를 발굴한 뒤 18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